그러니까 이제 2020년은 사실은 그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좋았습니다. 모두가 수익을 내고 정말 좀 편안하게 뭐 들고만 가면 수익을 냈던 시장인데 2021년은 사실상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하반기까지 봤을 때뭘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상담을 받아보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1시간 넘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반드시 하반기까지 봐야 될 그런 업종들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제가 좀 선호하는 탑픽 종목들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또 시장을 제가 사실 그동안 되게 좀 강세론자 입장에서 많이 봤는데 강세론자 입장에서 앞으로도 제가 뭐 보는 뷰라든가 아니면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석학과 구루들을 찾아서 그들의 지혜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글로벌 머니톡 오늘도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와 또 3프로TV의 2프로 둘이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야, 이게 점점 더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 얼마나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벌써 이제 소문이 나서 왜 나는 섭외를 안 해주냐. 나도 3프로TV와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저런 지원자가 좀 가끔 나타나고 있죠. 네. 국내 에이전시를 통해서 네. 출연하겠다라고. 아. 세계적인 사모펀드의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반적으로 투자의 구루라고 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섭외 성사 직전에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이것저것 보시다가 이 사람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 이런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과 이메일과 연락처와 뭐 또 필요하죠? 아니요, 이름만 알려주시면은 이름만 말씀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 뒤지는 일이니까. 이름만 알면 어떻게 연락합니까? 그 이른바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메일을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네. 일단 회사를 들어갑니다. 그 회사를 먼저 들어가서 그 회사의 스폭스퍼슨 그러니까 대변인한테 연락을 하고. 아하. 사실 다이렉트로 연결이 가능하더라면 참 좋죠. 그러나 그 대변인한테 예, 이 사람하고 완전. 인터뷰를 하고 싶다. 예, 그죠. 나는 한국의 저널리스트 강남규다. 네. 그거를 스페인이면 스페인어로, 독일이면 독일어로. No. 영어로만. 아. 그 금융 세계와 경제 세계의 유니버셜 랭귀지는 영어니까. 자, 그렇군요. 그런 제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께 예, 단순 무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입니까? 예, 우리 이미 알려져 있죠. 맨부커상의 후원사였던 과거입니다. 지금은 이제 후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맨그룹, 영국의 18세기에서부터 시작된 200년 가까이 된 200여 년 정도, 약 200년 정도 된 그 자산운용사죠. 원래 면허와 그 다음에 그 상품을 주로 거래했던 상인으로서 출발을 한 금융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뭐예요? 맨. 맨? M-A-N. M-A-N. 아, 그 회사 이름이에요? 맨. 예. 맨그룹의 최고 자산운용 책임자 CIO인 그 샌디 레트레이. R 발음이 이름에 R 발음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발음하기가 좀 거북살스러울 텐데요. 샌디 레트레이. 오늘은 샌디라고 부르면서 예. 사전에 양해가 돼 있으니까 샌디라고 부르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샌디 레트레이 이 CIO의 퍼스널 히스토리를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1980년대까지 월가는 아주 단순 무식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Buy and hold. 일단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980년대 되면서 금융 투자 이론들이 아카데미아에서 대거 월가로 이전이 됩니다. 네. 그 가운데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월가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이 전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 로버트 루빈이 골드만삭스에서 20여 년 근무를 했는데 그 루빈이 근무했던 시절에 대거 물리학, 수학 이런 자연과학을 했던 사람들이 월가에 뛰어듭니다. 그때 로버트 루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진 않고. 근데 수학과, 고등수학과 금융이 아카데미아, 학계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월가의 필드에서도 만나는 그런 그 시대를 연 인물 가운데 하나가 로버트 네. 루빈입니다. 예. 그때 이제 샌디 레트레이는 1990년대 초에 주니어 트레이더로 골드만삭스에 합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공포지수 빅스 인덱스를 만들어낸 팀 멤버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실 금융공학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 상당히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자연과학을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자연과학에서요. 거기는 이제 물리학과 수학 뭐 기타 등을 두루두루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학을 또 석사 과정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자산이 117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그러니까 미래 에셋 같은 경우 한 180조에서 2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본다라면 중견 자산 운용사. 거기에 예. CIO면 CIO가 사실은 그 펀드 운용 총책임자니까. 총책임자이면서 AI와 시스템 트레이딩과 알고리즘을 트레이딩을 개발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한번 흥미로운 인물이죠. 전통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영국 금융시장에서 네. 굉장히 그 사이언티픽하고 하이테크의 투자 기법을 실행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과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나보죠. 산디.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뒤에 병풍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입니까 아니면은 정원입니까? I'm sitting inside actually. I know it looks like outside. I'm sitting inside in my garden and you know, it's springtime so the plants are just starting to come up and It's in my time about 8:30 in the morning, so you can see that the sun is still rising today. 본격적으로 우리 샌디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샌디, 지난해 3월 글로벌 금융시장이 코로나19 때문에 패닉에 빠졌는데 그때의 기관 투자가 및 이른바 금융시장의 엘리트들이 순환을 겪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가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맨그룹은 어떻게 선방을 하셨나요? You know, last year, of course, was a very difficult period, especially March and April. And really, I think the way we do risk management is we don't think there's any single tool that can solve all your problems in risk management. You need to have a whole series of different tools. But to give you a sense, for our largest long-only fund, we reduced our exposure by 90% in the last week of February of 2020. And we did that because we saw many of our risk signals telling us that markets were going to be in a difficult period. And to give you some examples of those risk signals, most of them we're operating many times per day, sometimes every few minutes. So they're extremely reactive. They're computer driven. Of course, you know, humans can't be sitting there watching every few minutes. You need a computer to do that for you. Examples would include we're measuring the volatility of markets, but we're measuring it at lots of different speeds. And the very fast speeds, we're using
to pick up when the market environment is changing. So when the fast models are giving you an indication that risk is going up a lot, that's your alarm, if you like. That's like your equivalent of your fire alarm. It's telling you something is going on. So that would be one, that our fast signals are telling you something's changed. And that happened in the last week of February. Another one is we really, one of the big risks we think we see in markets today is that the bond market is not the protection for the equity market and might even be the problem for the equity market. You know, for most of the last 20 years, if you look at, especially the US market, when equities went down, bonds went up. And so they were the protection asset. And you could have a portfolio of equities and bonds, and people call that the balanced portfolio. And you know, that was really using this idea that, government bonds were a safe place. Now, of course, where we are right now, the markets are really worried about inflation. It's for a good reason. They think economic growth is going to be very strong in the recovery to the pandemic. But we're really worried about inflation. And if that is the case, inflation will be bad for bonds. 상당히 선제적 대응에 성공한 셈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영업 비밀이라서 말을 안 했죠. 네. 한번 뭔가 심상치 않았다. 예, 심상치 않아서 시그널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네. 리스크 익스포저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샌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공포지수가 제 기능, 제 구실, 본래의 구실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VIX를 보고 현재 금융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니면 변동성이 있는지를 가늠하는데 그렇다면 이 VIX를 믿지 못할 못하는 거 아닌가요? I think you have to look back a little bit in the history of the VIX, why we did the work. So it was a colleague and I that really did the work about 15 years ago. So we saw that the VIX was an indicator 15 years ago. You couldn't buy it or sell it. It was just an indicator that you saw on the TV screen or on the Bloomberg terminal or whatever. And we thought, well, this is strange because every other indicator that you see, you can trade. You could trade the oil price, you could trade the equity market, you could trade the bond market, you couldn't trade the VIX. So we worked out a very big change to the formula for the VIX and suggested that to the CBOE that owned the old VIX. And they changed the formula.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formula. And now it was tradable. You could buy and sell the VIX. And not much happened for the first year or so. But then suddenly it became incredibly successful. And the volumes are enormous in VIX futures and also in VIX options. And then ETFs on the VIX and other structured products on the VIX. So a whole series of, you can imagine that when you have that much more volume in something, the indicator can be changed by the trading activity that didn't used to exist, but is existing today. And so my worry for the VIX is that especially in the stress periods, these products are influencing the VIX. And I would say that the way the indicator is built, it's mathematically very correct, and it's a very neat formula. But I don't think it was really designed for such large volumes that we're seeing today. We never imagined it would be as big a thing as it would be. Yeah, Sandy 씨께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한 투자를 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패턴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까? You know, generally our business is about finding patterns in markets and using them to forecast. The patterns are often not very strong, you know, so you have to be really careful when you're looking for patterns in markets. So we use a lot of the same techniques that people use in other areas. So we use machine learning or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xample, but we also use other statistical techniques that are maybe less new and more well-established. The challenge in finance compared to some other areas is the strength of the signal compared to the amount of noise you have, what we call the signal to noise ratio. That's quite poor in finance. You know, it's much better in
science or engineering or something like that than it is in financial markets. So that's the problem. But it's not zero. It's not fair to say, and it's not correct to say, that there's no signal. So a lot of our business has been trying to find those patterns in markets that are not super strong, but they're strong enough that you can find a repeating pattern. And really what we do is we have large teams of people who are really scientists. We're more scientists than we are economists. You know, we're engineers and mathematicians and scientists, and we're looking for these repeating patterns in data and trying to use them to our advantage. And you know, some patterns are really quite strong, actually. But you know, you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And so I think it's one of those things where we've been doing this for 25 years, and you get better at it over time. Final things I would say about this is one of the big strengths of what we would call systematic investing is things we learned 20 years ago, they're still in our computer code. We didn't forget them. Human beings forget, right? We all have short-term memories. You ask me what I was doing 20 years ago, and sometimes I can't properly remember. But the code, everything that we put in for the last 25 years is still there. And so it's rather more permanent information. And that has really been helpful because we, you know, have been investing through some very difficult periods, through when LTCM went bankrupt in 1998, the Asian market crisis, the tech bubble collapse, the financial crisis, the Eurozone crisis in 2011, the pandemic that we've had more recently, and then some smaller events along the way, the taper tantrum in 2013. There are many, many, and we've learned from those events. And that's something which I think is very hard for a discretionary human investor to really be able to remember all of those events. It's, you know, nobody has a perfect memory. 방금 그 인터뷰에서 샌디가 그 인간의 기억은 유한하지만 네. 그 데이터는 영원히 남는다. 그 얘기는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네. 어떤 지금까지는 사실 그 투자의 구루들의 과거의 경험에 미쳐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좋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기억의 불확실성, 내지는 개인의 편견,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 그 AI나 아니면은 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첨단 투자에서는 데이터의 중요성, 방대한 데이터, 그 얘기를 지금 그 샌디가 말했습니다. 네. 예.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이걸 인간은 볼 수가 없고 관찰할 수가 없고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그게 어떤 말씀이죠? 인사이트보다 더 중요한 정보나 수단이 된다. 그렇죠. 샌디, 사실 그 1990년대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특히 증권시장이 기관 투자가에 의해서 주도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장의 기관 투자가화, 그래서 나름대로 금융시장, 금융이론에 가장 근접한 어떤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의 등장,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에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재부상에 의해 시장이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Retail investors are definitely changing the market. That's the first thing I would say. All around the world, in all markets, and you know, I know Korea is very much one of those markets, but it's true in the US and it's true in Europe as well. Retail investors are playing a bigger part in markets today than they were. And some of the features that I see from retail investors are they're definitely more momentum focused than many institutional investors are. I mean that they're influenced by the price of something going up and they go and buy more because the price of something is going up. And that's, I think, sometimes because they find it quite hard to really do the detailed valuation on companies. So I think momentum investing has existed for
you know, hundreds of years. So that it's not a new strategy, but you have more momentum investors in the market today than you used to. And so you're getting bigger moves and bigger swings, I think, as a result of that. I think what that means is we're likely to continue to see higher volatility in markets than we have done. So the key consequence, I think, is we had really 20 years from about the year 2000 to about 2020 when volatility was relatively low. Then we had the pandemic, a very high volatility period. But since then, we've had persistent high volatility. So the VIX has been above 20 almost all the time since April last year, even in the good market environments. And we last time we saw that was in the 1990s, when we also had a lot of retail investor participation. So I think we should expect markets to be more volatile as a result of the bigger retail participation. Sandy, 이제는 좀 그 에피소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월가의 자연과학을 전공한 특히 수학, 물리학을 전공한 자연과학도들이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을 기존의 금융시장 플레이어들 로켓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면서 경외로운 시각으로 쳐다보기도 했고요. 사실 그 로켓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에는 그 약간의 어떤 그 비아냥? 이질감? 예, 이질감, 비아냥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샌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로켓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하시나요? I think a rocket scientist sounds like a much harder job than my job. We're just using the same skills that you see in so many other areas of technology. We're just applying technology to markets. That's all we're doing. And there are people doing that in many other areas, in medicine and when you get in your car or anything like that. So we're doing basically, we've got the same sorts of people that a car company might hire to teach the car to self-drive. We're hiring the same types of people. I don't think they're rocket scientists. I just think they are engineers and mathematicians and, you know, 본인은 그 로켓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단지 이 흥미로운 대답인데요. 예. 자기를 그냥 금융 엔지니어 그쯤으로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네요. 네. 아마 이제 로켓 사이언티스트 하면은 뭐 첨단,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뭐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서 있지 않다는 의미인지 네. 자기 자신의 겸손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동네 떠난 지 좀 오래됐다는 뜻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봄학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이어지면서 실제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 공부했던 그런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애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사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 미국 S&P 500의 기업 이익이 소위 2019년 수준을 이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에 하나의 밑거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4일 날 진행하는 투자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샌디 하나 짧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아까 그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과 같이 일한 적이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실제로 언제 같이 일을 했나요? He was more senior than me. So I think 1994 and I was 92 to 2007, so 15 years. 최근에 시장의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이었는데 물가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플레이션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Well, so I think, firstly, I think the volatility in the treasury market is mostly good volatility, not bad volatility. And the reason I think it's good volatility is it is
really a consequence of strong U.S. economic growth. So, you know, CEOs in the U.S.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really very positive about economic activity and the recovery. 아, 잠깐만요, 샌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맨그룹의 하우스 뷰입니까? Well, we don't really have a house view, so luckily I'm the CIO, so so you know, I can. It's my view, but I don't think it's a particularly controversial view. The reason we've got rises in bond yields is because people are expecting economic growth to be very strong, and normally when you have very strong economic growth, in the end, the Fed will have to act and raise interest rates to stop inflation occurring. I think one of the things markets are worried about is that the Fed will be too slow to put up rates and that we will have inflation. You know, that's the debate in markets right now, is will we have more inflation in the next, call it 5 years, than we have seen. We haven't really had any inflation in most developed markets since the 1970s or early 1980s. We've had very, very low inflation. So markets are worried about economic growth causing inflation. And if there's one thing that we know about inflation, it's bad for government bonds. There's nothing good. There's no way you can say that more inflation is good for bonds, government bonds or corporate bonds. You know, in the bond market, you just get the money back that you lent the government or the company. You don't get any more back because there was inflation. And so if there is inflation, then what I would call in real terms, adjusted for inflation, you're getting a bad outcome in the bond market. So that's what the bond market is saying to us. It's saying that growth is looking pretty strong. That may cause inflation, and that'll be bad for bonds. It may also cause the Fed and other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to put up interest rates. That'll be bad for bonds. So people are saying, you know, the conditions are very good for economic growth at the moment, but that's not good for the bond market. That normally bonds have been the protection asset. They've been the safe thing, and equities have been the risky thing. But you can very much think of a scenario now where good economic result is bad for the bond market, good for the equity market, but the bond market is no longer the safety asset. 이 샌디는 사실 지금 현재, 네. 현재까지는 국채금리가 올라가서는 건강한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어떤 두려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예.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실물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GDP가 정확한 그 경제의 온도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편의상 GDP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상당히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기업의 실적이 좋고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그러나 이제 물론 그 샌디는 나중에 현재의 그 유동성 풍년 상태가 이어지고 네. 그랬을 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있다라고 말하네요.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건강한 반응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 관심 있는 부분은 이머징 마켓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Yeah, look, I think for me the biggest worry for the emerging markets will be that if US Treasury yields go up a lot, many investors will say, why do I need to bother investing in emerging markets? I can already get a good yield in US Treasuries. In the last few years, you had a very poor yield in U.S. Treasuries. You really earned very low returns, certainly by historical standards. But if yields go up significant U.S. Treasuries, then people may say, why do I need to invest in more risky markets when I can get a good yield in a very safe market like the U.S. Or other developed markets? So you may have a shift of capital from emerging markets to developed markets as a result. And I think that's kind of one feature. The other thing I would say, and one of my colleagues at my group has been talking about this a lot, is that emerging market economies are more levered than they used to be.
Just the governments have issued more debt. And in fact, nearly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had to issue a lot of debt because of the pandemic. But even before the pandemic, governments were issuing more debt in emerging markets than they had done historically. There have been very favorable market conditions that allowed those governments to issue more debt than they have done historically. If interest rates go up, then there's a question about whether they are able to sustain that higher cost environment. And in particular, if they have short, if their bonds have short maturities on them, they will need to refinance them. And refinancing obviously could be much more expensive in a high yield environment. So it is definitely very possible that a higher US government bond yielding market, so lower bond prices in the US, higher yields, could be quite poor for emerging market economies for these two reasons. Refinancing, a shift of capital, as investors say, I don't need to invest in emerging markets to get good yields anymore. 매력적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수익처가 있는데 신흥시장에 돈이 계속 머물고 있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단 그에 앞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금 사실은 그 2019년, 18년, 19년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에 신흥국가들이 저금리 국면에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사실 터키, 예. 중국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나라의 기업과 정부가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시기에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 신흥국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네요. 항상 신흥국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경기가 뜨거울 때는 같이 즐거우니까 예. 그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부채를 늘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이쪽 미국 쪽으로 다시 자금이 돌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변곡점이 있을 때는 항상 고생하게 되는. 그렇죠. 사실 그 이 샌디의 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낯선 현상,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사실 1970년대 남미 외채 위기도 그렇고요. 네. 90년대 아시아 금융 위기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유동성 풍년과 그다음에 저금리 시기에 고수익을 쫓아서 신흥시장에 흘러들었던 자금이 미국과 그다음에 그 뭐랄까 글로벌 중앙은행의 어떤 뭐랄까 위기서열을 말한다라면은 페드와 ECB를 티어 1 중앙은행이라고 한다라면은 네. 티어 2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행 등 이런 은행들이 이런 그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긴축에 발맞춰 가지고 긴축의 공조화를 할 경우에 그 네. 타격이 신흥시장이 컸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적 패턴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신흥시장은 미국 경기 좋을 때 잘 즐기다가 네. 빠져나올 것 같아야 될 것 같으면 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도 미국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네. 이머징 마켓은 아직 뭐 백신도 못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더 힘들겠어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감안해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라면은 1997년도에 태국 같은 경우 고정 환율제 폐거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흥국 가운데에서 고정 환율제를 쓰는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 자국의 통화를 학대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실은 그 무역에서 먹고 살고 있죠. 예, 무역에서 먹고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이 이탈하는 때 어떤 말할까 고금리 국면에서 생존의 기법이죠. 네. 네, 인터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샌디, 아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은 시장의 건강한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한국의 투자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때문에 비롯된 국채 금리 급상승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A good expression is history does not repeat. You know, you don't get perfect repeats of history, but you get things which feel a bit similar over time. And of course, what happened in the taper tantrum is the markets got scared that the Fed would be buying bonds at a slower rate, that it would taper, reduce the amount of buying of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s more quickly than they were expecting. And that then caused this yields to go up as the price of bonds went down. The big buyer of bonds might not be buying anymore. Do I think there's likely to be a repeat of the taper tantrum? No, I think that, you know, history doesn't repeat. But if you look at what has happened to government bond yields this year so far, you've got something pretty significant going on in terms of the moves that are taking place on a daily basis. And so you are most certainly seeing something where the bond market is behaving much differently to the last few years. And one thing which definitely happened in May 2013 in the taper tantrum was that falling bond prices were bad for equity prices. And at the moment, you've got falling bond prices and the equity market is just fine. But at some point, it could actually infect equity prices. My own view is that's not yet. But, you know, at some point, as I say, if you've got higher yields, just the theory of finance would say you should be using a higher discount rate now. And so everything is less valuable because the discount rate, the interest rate has gone up. And so there is a point where we need to be worried about that. I don't think it's quite yet, because I think the rise in yields has been for good reasons, because of lots of economic growth. But there will be a point where high yields are no longer good for equities. Sandy,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t's my pleasure. So my colleague Ethan told me when we were speaking yesterday and preparing for this, that one thing I should say, which I'm pretty sure you will not have interviewed any other Western fund manager who went to school in Korea, but I lived in Seoul as a child and I went to school in Korea in the 1970s. I would like to think that that's a unique thing in terms of the people that you've interviewed for your program. Sandy가 아까 1970년대에 어리실 적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네. 사실 그 한국과 인연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전에 제가 그런 어떤 뭐랄까 포스널 바이오를 통해서 읽어보지 못한 미리 파악하지 못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참 흥미롭죠. 샌디는 2013년 5월 국채금리가 아주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잔혹한 봄이라고 월가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그때 국채금리가 왜 올랐었죠?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테이퍼링 탠트럼. 여기서 사실 좀 약간 그 의미를 풀이해야 된다면, 영어 단어 풀이 시간을 하나 갖는다면 탠트럼은 어린애가 갑자기 화를 확 내는 걸, 짜증을 부리면서 화를 내는 걸 말합니다. 사실 금융시장이 어떤 뭐랄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그때 했죠.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경기가 이제 좋아질 것 같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발표를 했었어요. 귀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금리 인상일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먼저 반응해서 이번에 그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었다는 뜻인데. 네. 다른 나라나 혹은 시장은 그 높아지는 금리를 견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으니. 그때 이제 텐트럼이 나타났다. 그렇죠. 시장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2%도 알긴 아는데 가능성이야. 근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걱정해야 되는 수준일까요? 회사의 어떤 경영진에 있는 사람이니까 말을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진 않았죠. 그렇긴 한데. 걱정해야 될 분야가 그런 분야이다. 오히려 미국 시장 그 자체보다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강남구 기자와 함께한 글로벌 모니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샌디 레트레이, 맨그룹의 CIO와 함께
이런저런 금융 상황의 이슈들 함께 여쭤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남규 기자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날이 즐겁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